약 250만 년 전 화산 활동과 바람, 파도가 깎아내려 만든 아름다운 지질 명소와 순수한 자연의 원시림을 간직한 신비의 섬 울릉도, 그리고 우리나라 동쪽 끝 대한민국의 땅 독도, 그 아름다움과 자연의 위대함과 숨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지질명소를 담고 있는 울릉도 독도는 2012년 12월 27일 제주도와 함께 국내 최초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과 관광에 활용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입니다. 울릉도는 중심에 위치한 성인봉을 기준으로 북면, 서면, 울릉읍으로 나뉘며 섬 전체가 국가지질공원인 만큼 아름다운 명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독도 또한 서도와 동도로 나뉘며 독도는 행정구역상 울릉읍에 속합니다. 도동, 저동 해안산책로는 다양한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해안 절경 사이사이를 잇는 산책로입니다. 울릉도의 기암절벽과 각양각색의 형상들을 감상할 수 있는 도동 해안산책로를 걷다 보면 행남등대와 저동항으로 이어지는 저동 해안산책로도 만날 수 있답니다. 동래폭포는 유량이 하루 3,000톤 이상으로 울릉도 남부 일대의 중요한 상수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래폭포까지 통하는 길목에는 천연 에어컨이라고도 불리는 풍열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죽도는 울릉도의 부속섬 44개 중 크기가 가장 큰 섬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대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죽도라고 한답니다. 원래 죽도는 울릉도와 붙어 있었는데 파도에 의해 침식되면서 현재와 같은 섬이 되었답니다. 국수바위는 약 157만 년 전 용암의 분출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뜨거운 용암이 빠르게 식어가면서 용암이 수축하여 만들어진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로 인해 마치 그 모양이 국숟가락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6마리에서 9마리의 거북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북바위는 파도의 침식으로 형성된 거북 모양의 바위섬으로 매끈한 좌측면과 형모암질 집게암으로 둘러싸인 울퉁불퉁한 우측면이 있답니다. 버섯바위는 물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흘러나오면서 만들어진 미세한 화산 세설물 알갱이가 퇴적된 응해암입니다. 이 바위는 점이층리에 의한 차별 침식으로 인해 버섯처럼 굴곡진 표면을 가지고 있어 버섯바위라고 불립니다. 학포해안은 활처럼 휘어진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파도에 의해 침식되지 못한 조면 암층이 고지되고 집게암과 응해암층은 풍화와 침식에 의해 깎여나가 생긴 해변이 많이 되어 생긴 모습입니다. 황토굴은 화산재 퇴적물이 굳어서 형성된 응해암이 파도에 의해 차별 침식을 받아 생성된 회식 동굴입니다. 황토굴을 나와 이동한 곳은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를 볼 수 있는 해야 해안 산책로,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파도와 바람에 의해 특이하게 침식된 지형이 발달하여 수려한 해안 절경이 자랑인 대풍감은 우리나라의 10대 비경 중 하나입니다. 마치 코끼리가 물속에 코를 담그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이 바위는 코끼리 바위로 바위에 높이 약 10m의 아치형 해식 동굴이 있기 때문에 공암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높이 약 200m의 노인봉은 수평에 가까운 수많은 주상절리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 바위의 표면에 주름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마치 노인의 주름과 같다고 하여 노인봉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하늘을 향해 솟아올라와 있는 송곳봉은 점성이 높은 조면 암질 용암이 쉽게 흐르지 못해 식어가면서 주변을 감싸고 있던 집게암 상부가 침식되어 현재와 같이 뾰족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곳은 울릉도의 3대 해양절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3개의 바위섬인 삼선암입니다. 이름처럼 3명의 선녀라는 의미로 바위 3개를 각각 일선암, 이선암, 삼선암이라고 합니다. 독도와 죽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부속섬인 가늠도는 깍새가 많아 깍새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섬은 울릉도 섬목지역과 다리로 연결되어 걸어서 갈 수 있답니다. 울릉도의 거센 파도에 의해 만들어진 주간 몽돌해안, 조면암, 현무암들의 구성암석들이 거센 파도에 의해 이리저리 휩쓸려 모서리가 마모되면서 만들어진 둥글둥글한 몽돌이 퇴적되어 해안을 이루고 있답니다. 나리분지의 북서쪽에 위치하는 이중화산인 날봉은 마그마가 멀리 흐르지 못하고 굳어 제자리에서 봉긋한 도명태로 만들어졌답니다. 작은 호수 형태의 용출소는 나리분지로 스며든 지하수가 투수율이 높은 부석 퇴적층을 따라 이동하다 나리분지 외곽부에서 불투수층인 조면암을 만나게 되면서 지표로 솟아올라 바로 이 용출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성인봉 원시림은 희귀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 천연기념물 제189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66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원래 하나의 섬이었으나 오랜 침식작용으로 인해 두 개의 섬으로 나뉘게 되었답니다. 독도에 도착해 동도에 접안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숫돌바위는 바위의 암질이 숫돌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마치 장작을 쌓아놓은 것처럼 주상절리가 수평으로 발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도와 동도 사이에 있는 삼형제 굴바위는 세 방향의 해식 동굴이 발달해 한 점에서 만나 그 모습이 마치 두 동생들이 형을 따르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형태가 마치 독립문을 닮아 독립문 바위라 불리는 곳. 이곳은 해안 침식에 의해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온 부분이 깎여나가 계속되는 침식작용으로 해식동굴이 아치형 다리 형태로 연결되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동도의 분화구로 추정되는 침강 흔적이 남아있는데 둥근통 모양의 낭떠러지 바닥은 바닷물이 드나들며 흰 포마를 일으키는 독도의 천장굴입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장엄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울릉도 독도의 다양하고도 아름다운 지질유산은 지구의 과거 모습과 변화 과정을 간직한 지질학적인 기록과 더불어 자연이 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귀중한 선물인 만큼 함께 지키고 잘 보존해야 할 소중한 우리 땅입니다.